그다음에 우리 교회에서 성경 박물관을 이제 오픈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준비를 했습니다. 이번 주에 이제 조명하고 그다음에 밑에 그 설명 다는 이런 그 명판 다는 거 이런 모든 것들 다 마치고 하면 그러면 곧 개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28일 날 우리가 성경 박물관 그 안에는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유명하다는 성경은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. 구텐베르크 성경부터 시작해서 1611년 영어 킹제임스 성경 등 해서 다 들어있고 또 우리나라 대표적인 성경들 그래서 1890년경에 이렇게 기록이 된 로스의 성경, 이수정 성경 뭐 등등 이런 모든 것들 들어있고 설명도 있고 그다음에 1611년 이런 오리지널 이런 성경 이거 제가 그저께 말씀드렸죠. 어저께 그저께 이거 오리지널 판을 살려고 하면 3억이 넘어요. 3억이 넘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고 그거를 그대로 스캔을 해서 똑같은 사이즈로 똑같이 재본한 이런 팩시밀리를 이제 우리가 여기 구매했는데 또 그것만 있으면 좀 그렇잖아요. 그래서 1611년 오리지널 판 구약 한 장. 신약 한 장만 샀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이 볼수 있게, 다 이렇게 볼수 있게, 그래서 거기 가서 보면 또 여러 가지 오리지널 판한 장씩만 산 거예요. 그래서 거기 다 가져다 놨으니까, 이게 오리지널 판이구나. 오리지널 성경도 이렇게 생겼구나. 이런 거다볼수 있도록 해서, 정말 귀하게, 몇 분이 수고해 주셔갖고, 아주 정말 아름답게, 이렇게 이제 잘돼 있습니다. 그래서 28일에 우리가 이제 개관하고 누구든지 들어가서 또 거기 앉아서 이렇게 하나씩 펴놓고도 볼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장소를 마련해 놨고 그 다음에 성경과 관련된 이런 모든 인물들 뭐 틴데일, 에라스무스, 위클리프 뭐 등등 하여튼 우리 성경을 주기 위해서 지금까지 박해와 고난을 당했던 이런 모든 분들 포스터도 크게 이렇게 다 해서 한 20명 정도 마르틴 루턴 이런 포스터도 다 이렇게 하고 설명까지 다 집어넣어서 성경이 지금 우리 손에 오기까지 어떤 사람들이 수고했는가 이런 모든 걸볼수 있는 이러한 그 공간을 마련을 했습니다. 많이 이제 도움이 될것 같고 외부에 계시는 분들도 나중에 개관이 되면 교회에 연락하시고 이렇게 이제 해서 오셔서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.